취임 2년 차에 들어선 도성훈 교육감이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교육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도교육감은 무상교육 완성과 소통 행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학교 자치를 강화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3기 인천시 교육감으로 취임해 어느덧 2년 차에 들어선 도성훈 교육감. 도교육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교복지원, 학교 운영비 등 무상교육을 완성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5차례의 정책버스킹 토론회와 교육감 관사개방, 학교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 등 시민과 학생, 교직원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달부터는 고3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무상교육의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또 학부모와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어 도교육감은 내년 교육의 정책 슬로건은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자치 시스템을 개발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확대해 실천하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200만 원으로 증액해 자치 교육을 실현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교육시설을 통해 공동체 교육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선학중학교에 학교 복합문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예산 신청을 지금 교육부에다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마을과 지역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이런 것들을 좀 지역적으로 확대해 가야 되겠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학교폭력 업무를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적극 해결하고 안전한 등교길 조성, 학교 공간 혁신 미래교실 구축, 도서지역 교사복지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남은 임기도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